투자수첩 말말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발언 속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에 어떤 투자 힌트가 있을까요?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MC CEO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만합니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저께 네. 이제 오후 3시에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이제 뭐 당연히 대만에 상장한 기업인데 하지만 이제 워낙 이제 그 애플의 원래 또 중요한 어떤 그 조립 업체 칩을 갖다가 조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물론 이제 뭐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퀄컴도 있고 몇 가지 기업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세계 양강 기업을 제품을 조립을 하다 보니까 TSMC의 실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TSMC 실적이 막 호실적이 나온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불식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 그 ASML의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실적 자체는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아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들도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 연쇄적인 이유로 이제 어제 오후 3시에 TSMC 실적을 이제 세 개가 다 주목을 했는데 예상대로 아주 호실적이 나왔고 그 3분기에 영업이익의 전년동기대비 53% 나왔던 것도 엄청나지만 그 총 마진 이익률, 그러니까 전체를 팔아서 얼마나 남겼냐는 그런 지표를 봤을 때 58%. 와, 이게 제조업체에서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네.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뭐 아시겠지만 TSMC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설계한 건 없고 설계자가 이렇게 만들어줘. 애플이건 엔비디아건. 그걸 주문을 받으면 그대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용역회사 하청기업인데 용역회사 하청기업이 이렇게 놀라운 실적, 총 매출 이익률이 58%가 되는 이런 지표가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제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TSMC 실적에 따라서 어저께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그 어제 이제 하루의 차트를 보면은 그냥 비슷비슷하게 움직였다고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TSMC 실적이 오후 3시 발표되면서 갑자기 치솟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그렇다면 이제 24일날 SK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 잠정실 발표하는데 TSMC 실적 이렇게 좋으니까 SK하이닉스 실적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오후 3시부터 SK하이닉스 실적 SK하이닉스의 이제 그 차트가 이제 쭉 올라갔던 것도 이 때문에 이제 그 반영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진 이익률이 상당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예. 실적에서도 왜 AI 반도체의 결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예. 여기에 하나의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점이 아니었나라는 데에서 실적이 큰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TSMC의 주요 고객사 는 애플과 TSMC입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될 텐데 그 AI 칩 수요 급증의 최대 수혜주에서 우리가 더 보게 되는데 무용론이 그동안도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AI의 실용성이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무용론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등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게 있느냐. 이게 그냥 밑빠지도 물붓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미의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우리가 AI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편한 건 있지만은 그 편한 것이 돈으로 연결되느냐. 이런 게 무용론인데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웨이저자 이제 TSMC CEO가 질문과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AI 무용론이라고 질문한 건 아니지만 너네가 AI를 채택해서 어떤 이득이 있냐 했더니 그 웨이저자 CEO가 야, 우리도 지금 AI를 갖다 쓰고 있어. AI를 갖다 여러 공정에 쓰고 있어가지고 이 공정 개선을 조금만 하더라도 10%만 AI를 통해서 공정이 개선되더라도 10조 대만 달러를 해 이득이 볼 수 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한 40조 정도의 4조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AI 무용론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여전히 AI를 통해서 경영 혁신, 기술 공정 혁신이 전 범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 웨이저자 CEO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 여파로 TSMC의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아쉬운 분도 계시지만 오늘 끝난 그러니까 대만 증시에 TSMC가 상장돼 있고
TSMC가 ADR로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됐습니다. 그래서 ADR의 시총이 오늘 처음으로 장 마감했는데 1조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예, 예. TSMC의 전체 시총이 세계 8위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봤던 대만에서 그 TSMC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기업.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대만에 TSMC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 TSMC를 약간 얕봤어요. 아까 봤을 때 하청기업 아니냐. 어차피 용역받아서 하는데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했지만은 지금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갖다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은 용역을 받아서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기업은 TSMC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은 다 줄어서서 우리를 먼저 만들어줘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총 영업 이익률이 58%이고 그래서 오늘 여파로 TSMC ADR 시총이 1조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한 번 장 중에 1조 달러 넘은 적이 있었는데, 그, 오래 못 가고 마감을 했고, 그렇죠. 예. 장 마감하고 1조 달러 넘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TSMC의 그 진군이 엄청나다.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하나 팔아도 수익이 잘 난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쉽게 얘기하면. TSMC 실적이 발표되자 SK 하이닉스 주가도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핵심 밸류체인은 또 TSMC와 SK 하이닉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기업들이 AI 반도체 각 영역에서 1등 지금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 TSMC 그 실적 발표 전에는 밀리다가 실적 발표 난 뒤에 3.87%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20만 정자에 바짝 다가서 흐름이었고 오늘은 개장하고 한 2.9% 정도 또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예. 뭐 주가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TSMC랑 관련돼서 이제 그 엔비디아 AI 그 생성형이 정확히 말해 생성형 AI인데 예. 생성형 AI의 이제 생태계 안에 든 기업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H100 그 B100을 만든 엔비디아가 있고 그 조립을 갖다 의뢰해서 받은 TSMC 그다음에 그 CPU나 GPU를 갖다가 이제 조립을 하면 거기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메모리에 이제 HBM3인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납품한 HBM3에서 90%의 시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10%가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뭐냐면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TSMC의 여러 가지 YTD를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YTD가 엔비디아가 더 높은 건 이해가 돼요. 근데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동급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지금 PER 10배를 갖다가 시장에서 쳐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PER 5배를 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HBM3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갖다 아웃퍼폼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10%의 MS를 갖고 있는 포션을 갖고 있는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보다 두 배 더 높은 평가를 받느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마이크론은 PER 10배는 이해가 되는데 SK하이닉스 PER이 왜 5배밖에 안 되느냐. 이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어저께 TSMC 실적이 나오니까 SK하이닉스가 확 치고 올라갔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 새벽에 TSMC 시총 1조 달러 넘었다는 것이 시장에서 환호했다면 SK하이닉스도 오늘 사실 20만을 돈파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19만 8천원까지 갔다가 이제 20만 민만에서 꺾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는 사실 약간 비정상적인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국민연금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맞번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8월 2일, 8월 5일 날 엄청난 주가가 떨어질 때 이걸 버팀목 역할을 했어야 될 국민연금이 6천억 이상을 팔았어요. 이건 국민연금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의 연금을 갖고 국민들의 자산을 불러야 되는 국민연금이 아무 종목만에 투자하면 안 되죠. 하지만 우량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이 PR 11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PR 5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이 그때 6천원을 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장이 떨어질 때 들어가서 매수와 그 수익률 창출의 기회를 삼았어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무슨 생각으로 주식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비정상적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다음 주 목요일날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20만 원을 갖다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굉장히 답답한 대목이잖아요. 네. AI 반도체 기업의 1등 기업이면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셔서 네. 네, 의미가 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투자 추천 말말말 이제 두 번째 말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말인데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최근에 SMR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빅테크들이 너날 것 없이 원전이나 이쪽으로 뛰어들고 있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은 우리가 하루 더 늦으니 미국이 우리보다 하루 늦으니까 16일 날 이제 장이 끝나면서 네. 그 아마존이 이제 도미니언 에너지라고 해서 SMR과 이제 관련돼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도 이제 구글의 알파벳이 SMR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거보다 좀 몇 주 전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미국에 있는 SMR은 아니고 이제 그 미국의 원전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갖다가 독점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일련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장 마감하고 나서 SMR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 중에 하나 누구냐면 뉴스케일 파워라고 네. 미국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 그 SMR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아마존의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날 그 뉴스케일 파워가 40% 수익을 주가 40% 올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이제 30%로 제한이 되는데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 뛰기도 하고 뭐 한 번에 뭐 그 마이너스 80% 되기도 하는 것이 미국 증시의 특징인데 그래서 아마존의 이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케일 파워가 4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빌렸던 서정기전 비롯해서 엄청난 장중에 이제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는데 이런 관점에서 SMR을 갖다가 눈여겨보시면 좋고 SMR과 그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큰 버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실용주의 정당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당시에 그 원전 부분을 탈원전해가지고 그 투자가 좀 주춤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대세가 그거고 예, 앞으로 국내 관련주도 그런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아까 말씀한 탈원전인데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이 아니고 원전을 적극적 육성하는 정책을 네. 펼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체코 원전도 수주한 것도 그런 맥락인데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는데 외국에서 원전 수주하겠다는 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바뀌어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는데 그러면 탈원전에 벌써 원전을 적극적으로 유수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국회가 입법부가 이제 또 보조를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절대 다수당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주당이 탈원전을 갖다가 고집을 한다면 이 정책 엇박자 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영광, 얼마 전에 보궐선거 끝났죠. 영광 유세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과거의 민주당과는 다른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민주당 전남 도당 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맥락에서 SMR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면은 또 하나 반도체의 자동차 못지않은 또 하나의 차세대 대한민국의 중요한 신수용사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고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굉장히 필수적인데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아마존도 돈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SMR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약간 좀 어느 정도 스탠스가 바뀌어서 현 정부와 그 같은 결로 가야 되지 이런 부분이 산업이 육성되지 않을까 이런 또 느낌도 있네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추천 말말말 함께 했고요. 조호진 타큐온 뉴스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